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추천템 영상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영상을 했으면 좋겠냐는 그 인스타그램 스토리 답변에 주기적으로 추천템 영상을 좀 올려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좀 추천템으로 할 만한 게 마땅히 없는 경우가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되게 이런 리뷰라든지 추천템 영상이 없었는데 오늘은 제가 딱 원하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기초 제품인데요. 바로 앰플이에요. 페네그린의 프라임 리바이탈라이징 컨센트레이트. 제가 여태까지 뭐 언레디나 겟레디에서 되게 다양한 앰플 종류를 많이 사용한 걸 보셨을 거예요. 각 앰플들이 피부에 주는 그 주요 기능? 이런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이 앰플도 썼다가 저 앰플도 썼다가 해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한 앰플의 그런 종류들이 조금 조금씩 다 달라요. 제가 키노닉스 앰플은 주르륵 흐르는 거에 좀 이렇게 끈적끈적거리는 게 아예 없었던 그런 앰플이었잖아요. 근데 이 앰플은 그거보다는 점성도 조금 있고 뭔가 진짜 우리가 흔히 아는 앰플다운 앰플인데 마무리감이 그렇게 끈적거리는 편이 아니에요. 가볍게 잘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되게 고수분의 고농축 앰플이에요. 근데 보통 그러면 되게 또 자극적일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얘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사용하기가 좋아서 이번에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발음이 어렵네. 부활초 추출물이 50% 이상 들어있어가지고 딱 발라보면 이게 느끼실 텐데 적정선에서 되게 기능을 잘하는 그런 앰플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아쉬운 점은 좀 있어요. 그 아쉬운 점은 바로 이 패키지인데요. 보통의 앰플과는 다르게 안에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썼는지를 가늠을 못하겠어요. 얘를 지금 제가 꽤 오래 썼는데 지금 제가 얼마나 썼는지를 확인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제가 뽑고 싶은데 이 안에 있는 제품력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늘 한번 추천템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바로 이 두 제품이거든요. 하나는 도노 컬크레마 컬크림이고요. 하나는 같은 브랜드의 얼그레이 라인이 따로 있어요. 그 라인에 헤어 트리트먼트입니다. 이번에도 머리를 또 새롭게 바꿨잖아요. 제가 그 꼼나나에서 이제 머리를 항상 봤는데 어중간한 제가 중단발이라서 이렇게 뻗치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해요. 머리를 했었을 때 쌤이 컬크림을 발라주셨는데 향도 좋고 그 특유의 컬크림을 발랐을 때 그 끈적끈적거림? 그런 것도 딱히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제가 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쌤, 그때 저 써주신 컬크림이 어떤 거죠? 라고 여쭤봤을 때 쌤이 이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구매를 한 거거든요. 이 브랜드가 제품을 줄 때 되게 정성스럽게 주는 게 이 얼그레이 라인에 샘플 키트도 이렇게 같이 주더라고요. 이거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대박인 거는 이렇게 손편지를 적어주셨어요. 대박이죠? 이런 컬이나 이런 볼륨을 픽스시키는 스프레이가 있는데 그 스프레이 향 맡아보라고 향이 뿌려져 있는 요 시향지 같은 거를 같이 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브랜드에 어떤 라인에 무슨 제품이 있는지 이런 카탈로그를 이렇게 따로 또 주셨고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설명서 같은 게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같이 들어있어요. 하나를 샀었는데 되게 이것저것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브랜드한테 선물 받은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컬크림을 제가 오늘도 이 머리를 하면서 발랐거든요. 약간 연예인들 머리할 때 약간 젖은 머리 스타일 같은 거 낼 때 이런 컬크림을 많이 쓰는데 뭐 제가 듬뿍 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요 손가락 두 개 똥똥 이렇게 짜가지고 문대서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 주거든요. 근데 그때 했을 때 남은 게 딱히 이렇게 끈적거리는 게 없어서 너무 일단 그 점이 마음에 들었고 향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샀었을 때 이 샘플 키트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안에 있는 거를 좀 써봤어요. 근데 그 중에 트리트먼트랑 샴푸를 썼는데 그 머리를 말릴 때 머리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샴푸가 좋은 건지 트리트먼트가 좋은 건지를 모르겠어서 다음날은 트리트먼트만 해봤거든요. 그냥 샴푸는 원래 쓰던 거 쓰고 그랬더니 트리트먼트였던 거지. 그래가지고 트리트먼트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기존에 힐링버드 거를 썼었는데 힐링버드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되게 잘 썼는데 뭔가 그래도 힐링버드 거는 트리트먼트를 하면 그냥 약간 살기 위해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좀 더 좋아져요, 머릿결이.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아 그래도 좋은지 나도 한번 써보고 결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홈페이지 제가 이거 구매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이 도노 라인하고 얼그레이 라인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이 샘플 키트는 회원가입하고 나서
무료로 한번 신청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제품 직접 본품 구매하기 전에 써보고 싶으시면 이거 한번 공짜로 신청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번 추천템은 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는 것들을 하나씩 추천을 해드리는데, 아리따움에 있는 그 모디 있죠? 모디 라인의 스파 버블 풋 샴푸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예요. 발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발을 이렇게 민기적 민기적 닦아내면 바로 깨끗하게 발을 닦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제가 저랑 친한 미스터리님의 영상을 제가 봤었을 때이 모디 말고 그때 브랜드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풋샴푸를 추천을 해주셨었어요, 영상에서. 아, 저거 딱 귀차니즘 심한 나한테 너무 필요한 거다 해서 원래는 이제 추천해주신 브랜드를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리따움이면 접근성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회사 포인트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구매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제가 한번 시켜봤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지. 아, 진짜 풋샴푸를 개발하신 분은 진짜 똑똥이라고 생각합니다. 샤워를 만약에 하는 중에도 이 샤워 솜 같은 거 볼로 이렇게 발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기가 몸도 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되게 귀찮을 때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쓰면은 이제 몸은 위에는 그 샤워 그걸로 닦고, 얘는 발에 뿌려놓은 다음에 양쪽에서 하는 거지. 위쪽으로는 계속 샤워를 하고, 밑에 발은 이렇게 민기적 민기적 되면서 발도 닦고. 이게 향이 풋사과 향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상큼한 향이 나기 때문에 발을 닦을 때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양도 엄청 많고, 500ml인데 충분히 오래오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 닦으실 때 이렇게 막 들어 올려가지고 막 세면대에서 씻으셨거나 아니면은 매번 이렇게 숙여가지고 닦기 좀 힘드셨던 분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너무 추천드립니다, 진짜.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이것도 뿌리는 건데요. 요즘 뿌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이거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었는데 영상에선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기는 해요. 달바의 화이트 트러플 바디 글로우 스프레이 세럼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썼어요. 지금 요만큼 남았거든요. 이게 달바의 기존의 이 라인의 유명한 거 아시죠? 그 흔들어서 쓰는 승무원 세럼이라고 유명한 거. 그거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저는 보습감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얘도 회사 포인트몰에서 제가 또 하나 쟁여놨어요. 이거 생일 제품이거든요. 이거 다 쓰면 쓰려고. 바디 크림이나 바디 로션을 바르는데 바르고 났을 때그 몸에서 끈적끈적거리는 거랑 이런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사실 잘 바르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겨울 때는 좀 건조하니까 제가 꾸준히 좀 발라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이제 이런 로션을 바르는 것도 바르고 나서 이렇게 잠옷 같은 걸 입을 때좀 걸리적거린다는 느낌이 약간 있더라고요. 저는 그 뭔가 제가 바른 뭔가의 그 물질이 제 옷에 닿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확실히 스프레이 타입이다 보니까 뿌려주면 딱 끝이에요. 사실 확실히 뭐 로션이나 크림 같은 것들보다 보습력이 좋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 정도로 막 무겁고 그런 제품이 아니라서. 근데 저는 사실 악건성이거나 몸에서 막 건조해가지고 막 각질 일어나고 이러진 않거든요. 좀 악건성이시거나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이걸로 안 되실 것 같고, 저 정도로 좀 애매하다, 난 괜찮다, 굳이 뭐 각질이 일어나진 않는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귀찮을 때는 전 이걸로만 이렇게 뿌리고 끝냅니다. 그래도 뭐 건조하거나 이런 거 없이 아주 산뜻하고 좋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귀차니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머리를 좀 이렇게 넘기고 할까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향수예요. 여러분, 제가 향수 좋아하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번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선물을 항상 보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향수가 딱히 마음에 안 들면은 저는 뭐 추천하고 싶고 그러지 않거든요. 르라보의 어나더 13이 제 인생 향수인데 그 다음격으로 올라온 친구가 있어서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딥티크의 요거. 오카피탈 오드 퍼퓸입니다. 그냥 기본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그 딥티크의 향수 그 병이고요. 제가 이거 설명을 조금 디테일하게 드려보려고 보내주셨던 이 설명서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브랜드 런칭 60년 만에 처음으로 파리에 대한 경의를 표해서 이 디자인을 한 향수라고 하고요. 파리의 우아하면서 시크한 양면의 매력을 담아낸 제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향 설명을 이제 들어야겠죠. 뭐랄까, 일단 이 기본적인 정보에 들어있는 거에 따르면 플로럴, 프루티, 우디,
스파이시 노트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시프레를 딥티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고요. 은은하면서 관능적인 로즈의 플로럴 노트가 전체를 풍성하게 감싸고 프레시한 베르가못의 향과 딥한 파출리 향의 조화를 이룬다는 그런 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파이시한 핑크페퍼를 터치해서 무심한 듯 세련된 향을 완성시켰습니다 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아 이게 좋을까 라고 생각했던 게 로즈, 장미향이 있다는 거. 저 장미향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딥티크의 오로즈는 좀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걔는 세지가 않아요. 지속력도 높은 편 아닌 것 같고 은은한 장미향이, 생장미향이 나서 그거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딥티크에서 로즈향이 전체를 감싸는 이런 향이 나왔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죠. 이게 또 이상한 장미향이면 어떡하나. 근데 사실 맡아보면 장미향이 되게 묘하게 우디향에 이렇게 감싸져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패출리향이 어떤 향인지 아신다면 딱 그 느낌이 나실 거예요. 패출리향에 약간의 로즈향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인데, 개인적으로는 로즈향이 맡자마자 이거 로즈향이네 이렇게 생각이 날 정도로 강하게 들어있지 않고요. 저는 맡자마자 패출리의 느낌이 더 먼저 왔어요. 이 설명에는 마지막으로 핑크페퍼 를 터치해서 세련된 향을 했다는데, 저는 이상하게 되게 포근한 느낌이 나요. 이 뒤쪽으로 가서 잔향으로 남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향조가 우디 머스크 계열이거든요. 근데 얘가 우디 머스크야 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우디한 게 되게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세게 남는 게 아니라 포근하게 약간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여러분들이 백화점 가실 일 있거나 딥티크 매장에 가실 예정이 있다면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오카페타를 한번 꼭 시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향을 하실 때 얘는 꼭 잔향을 맡아주세요. 뚜껑에 있는 향을 은은하게 맡으시거나 본인의 요 손목 부위에다가 한번 뿌려보시고 그냥 백화점 한번 구경 싹 하시면서 이 잔향을 꼭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잔향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너무 좋다. 채소랑도 향수 추천 영상을 찍고 했지만 르라보의 어나더 13 이외에 다른 향수들은 저한테 그냥 고만고만하게 좋았던 애들이었거든요. 2위를 뽑기가 조금 어려운 느낌의 아이들이었어요. 1위는 당연히 어나더 13이고 근데 얘는 단연 그냥 2위로 바로 올라온 아이입니다. 진짜 채소도 이거 향 맡아보고 너무 좋다고 했고요. 저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향은 굉장히 그래서 중성적인 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성분이 뿌리시든 여성분이 뿌리시든 다 잘 어울릴 만한 그런 향이고, 뭐 조금 통통 튀고 이런 느낌은 아니어서 그런지 저는 캐주얼한 복장도 물론 뿌려도 전혀 무관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깔끔한 룩에 뿌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한데 샤프하거나 라이트한 느낌을 주는 그런 깔끔함이 아니라 조금 더 약간의 무게감이 있는, 좀 차분한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 이미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뿌리시기 아주 좋은 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저의 추천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을 조금 꼬줄 수 있는 아이템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다섯 가지를 오늘 가지고 와봤어요. 혹시 또 다른 종류의 원하시는 영상, 컨텐츠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